아, 그리고 다음은요, 이 문학이 아마 소식일 것 같은데,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, 이문세 씨가 정규 17집을 냈다고 합니다. 좀 가볍게, 저 기분 좋은 소식 한번 볼 텐데, 내년 17집 앞두고 있는데, 두 곡을 먼저 선공개했다고 합니다.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, 홍 기자님, 이 13년 만에 라디오에 복귀도 하면서, 뭐, 은퇴 없다. 이렇게 좀 강경하게 목을 박았다고 그렇습니다. 했고요. 지난 6월에는 라디오 복귀도 했고 네. 바로 어제 내년에 17집 내겠습니다 하면서 두 곡을 먼저 선보였는데 네. 사실은 조용필 씨가 지난해 20집을 목표로 하면서 2022년에 두 곡을 선보였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로 늦어지면서 또 지난해에도 두 곡을 선보였거든요. 네. 어떻게 보면은 이 조용필 씨와 비슷한 행보인데 이문세 씨가 조용필 선배를 따라했다. 저는 이거보다는 이 새로운 앨범을 기다리는 팬들에 대해서 기대를 주는 또 팬서비스 차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바로 제작 발표에서 이문세 씨가 나는 마지막까지 마이크 잡을 힘만 있어도 노래하겠다. 은퇴 공연이 없다. 말하자면 은퇴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은퇴를 예고하는 공연이잖아요.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래하겠다.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고요. 그리고 박수 받을 때뭐 떠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본인이 지금 라디오에 또 복귀를 했잖아요. 나는 지금도 매일 박수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나는 라디오라는 세 글자하고 떼놓을 수가 없다. 사실 예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만 생각을 해도 저 그렇고요. 학창시절 때 들었습니다. 네, 저도 사실 사연 응모했다가 당첨이 돼서 읽힌 적도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예전 세대들이 정말 청춘과 함께 해주었던 이문세 씨인데 저는 지금도 건재하게 이렇게 새 앨범을 낸다 이런 소식이 너무 반갑습니다.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한번 이문세 씨 노래 듣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어제 공식 뭐 행사가 있었었는데 그때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. 은퇴라는 것 자체는 쓸쓸히 퇴장한다는 얘기거든요. 지금까지를 추억으로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퇴장하겠습니다인데 뮤지션들, 아티스트들한테 퇴장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분이 걸어 나올 수 없으면 휠체어를 타고라도 나와서 인사말이라도 하고 들어가더라도 그냥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단한 사람 객석에 앉아 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운명이 아닌가. 네, 광화문연과 쫙 잔잔히 깔리는데 또 한번 좀 심금 울리는 것 같고 장관 이제 어쨌든 두 곡을 좀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에 담고 있습니까? 우선 이별에도 사랑이라는 곡을 좀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별하게 되면 미움만 남고 가끔 그리움만 남을 줄 알았는데 이별에도 사랑이 가득하더라라는 가사인데 미움보다 고마움이 크게 자리 잡았다. 이런 가사가 참 시린 겨울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마이블루스라는 노래도 제가 아까 계속 듣다가 왔는데요. 내 인생 그래도 사랑 한번 해봤으니까 박수 한번 받아봤으니까 끝이어도 좋아. 내가 발버둥 쳐도 인생은 가는 것, 누구나 가는 그 길이라면서 이 세월의 흐름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의미로 마이 블루스라는 제목을 단것 같은데요. 이 노래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직 못 들었는데 방송 끝나자마자 꼭 한번 빨리 듣고 싶습니다. 저희 홍 기자님 그리고 뭐이 이문세 씨가 임영웅 씨 그리고 조용필 씨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요? 맞습니다. 사실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가 있어요. 이게 드라마 OST로도 쓰였고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임영웅 씨가 오리지널 가창자로 오해를 하신다는 네.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이문세 씨가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아니 본인 히트곡도 많은데 왜 남의 노래를 불러? 네.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이문세 씨가 억울하지 않다고 합니다. 이명웅이 불러서 메가 히트가 됐고 그래서 덕분에 내 노래도 재조명되고 나도 가창자로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러나 이런 어떤 힘을 패기를 보여주면서 17집을 예고하다 보니까 네. 먼저 이제 20집을 낸 조용필 선배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. 그랬더니 아까 그 은퇴에서 연장되는 부분인데 나는 그분이 은퇴 공연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. 무대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
아름답고 존경스럽다 하면서 이 조용필 씨를 포함해서 이 선배들이 앞에서 가시기 때문에 나는 뒷짐지고 여유롭게 따라갈 수 있는 거다. 말하자면 그분들이 용기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문세 씨가 갑상선 암에 걸렸었고 그게 전이가 됐는데 그게 바로 성대 옆에까지 갔었어요. 그런데 그 암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목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